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빠지는 재미가. 저도 약간 비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알고 있어요. 팩트는 행동하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크롭탑 프로젝트 오늘 10일 버전에 오늘 저희가 지금 D-Day가 한 30여일 남 34일밖에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되게 좀 초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 이렇게 빼는 거야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좀 활동량을 좀 많이 늘렸고요. 지구력적인 요소도 좀 있어요. 저희 루틴의 장점 보시면은 딱딱딱 맞춰서 가잖아요. 쉬는 시간과 운동 시간을 여러분도 오늘 한번 같이 맞춰가시면서 최대의 효과를 함께 가져가 보시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워밍업부터 시작할게요. 한 2분 정도 할 거거든요. 사이드 스텝. 원, 투, 원, 투. 발의 패턴 한번 보세요. 원, 투. 측면으로 띄워주면서 몸을 손의 방향도 이렇게 한 번씩 바뀌고 있죠. 원, 투, 쓰리. 가볍게. 저희가 오늘 점프 동작도 조금 있고요. 하지 운동, 상체 뭐 전체 다 있긴 해요. 근데 원활하게 우리 몸을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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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자, 20초만 더 할게요. 원, 투, 원, 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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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최대한 가볍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그만. 바로. 이번에는 저 마주 보시고요. 앞으로 오셔가지고. 스쿼트 쓱. 손 내렸다가, 내렸다가, 가슴 열면서 올라가면서 손을 한번 뻗어주시고요. 후. 다시 지그시 쓱. 내려가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오케이. 다시. 1분간 가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시면서 쓱. 다시 내려가고 저희가 준비한 두 개의 워밍업 동작 중 마지막 동작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오케이. 내려가서 두 손을 깊게 내려보내고 다시 올라오시면서 가슴을 크게 열어주시고 다시 깊게 내려가시고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시 깊게 후. 그만. 자, 1분간 쉬시면서 저희가 동작을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2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건데 네 가지 동작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분 동안 휴식은 없고 네 가지 동작을 30초씩 해요. 30초씩 해요. 첫 번째 동작은 스쿼트.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스쿼트를 30초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비플 드리면, 알람을 드리면 이번에는 점프로 바꾸죠. 그리고 30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버피. 그 다음 마지막 30초는 숏피치 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럼 30초 동안 네 가지 동작을 하게 되면 2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위에 1분 휴식 시간을 드릴 겁니다. 7초 뒤에 준비하시고. 자, 셋, 둘, 하나. 스쿼트부터. 원, 투. 이게 집중 여부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그렇게 막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첫 30초는 너무 과도하게 집중 안 해도 됩니다. 흐름을 조금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투, 원, 투, 쓱. 그렇지. 쓱, 쓱. 오케이. 점프. 3초 경과했거든요. 점프. 자, 10초 뒤에 저희 버피로 변환할 겁니다. 오케이. 쓱. 원, 투. 그쵸. 동작에 끊김이 없죠.
계속 뛰고 두 손을 하늘에서 클랩 원, 투, 쓰리 후, 후 후, 후 오케이, 그만 숏 피치 발은 사정 없이 다다다다다다 튀는데 손은 여유 있게 스윙을 쓱. 제가 말만 입이 여유지 이게 절대로 여유 있는 동작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은 아닙니다. 후, 후. 준비, 다시 스쿼트. 하나.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호흡을 가다듬고 쉬면서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동작 중에서 얘가 가장 잔잔한 동작인데요. 계속 원, 투, 원, 투. 5초 뒤에 저희는 다시 점프 스쿼트로 변신 갑니다. 점프 오케이. 천천히 충분하게 충분하게 깊게 안고 조급하게 뛰지 말고요. 바닥에서 충분한 홀드. 원, 투, 점프, 점프. 템포 맞추세요. 빵빵, 핫. 자, 큰일 났습니다. 이제 버피. 준비. 자,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몸이 대단합니다. 자, 나 지금 버피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오케이. 원, 투. 좋아요. 자, 40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버피 8초 더 하고요. 저희는 5초 뒤에 다시 숏 피치, 잔발 뛰기. 맞죠?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나 지금 되게 빠르게 뛰고 싶은데, 맞죠? 발이 진짜 천근만근이에요. 하지만 버티세요. 자, 버티세요. 후. 파이팅! 더! 더! 오케이. 야, 오늘 진짜 만만치 않아. 진짜 오늘 첫 동작부터 완전 불태우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거를 하나의 패턴으로 지금 익힌 거예요. 이게 중간에 빵빵빵빵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메인 동작은 첫 번째 동작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은 아머킹. 아머킹. 푸시업까지는 하고요. 돌아옵니다. 원, 투, 쓰리. 스쿼트 자세에서 손을 모은 다음에 점프 하고 다시 재빨리 아머킹. 돌아오죠. 손을 모으고 원, 투. 자, 3분 연속 가겠습니다. 3분 연속 가고 1분 휴식 드리고 그 다음 동작 또 드릴 겁니다. 저 바라보시고 출발. 투, 오케이. 쓰. 어우, 어쩌죠? 제가 깜빡했네. 우리 이거 6초 타이머 줘야 되는데, 맞죠?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출발. 6초에 한 개씩 당신의 동작을 강제하겠어, 예요. 근데, 맞죠? 못 쉬게 하려고, 못 쉬게 하려고 꼼수 엄청 썼어요. 땡. 속도 약간만 천천히 해도 됩니다. 홀드. 출발. 점프. 홀드. 오케이. 자, 뭐 쉬려면 계속 땡땡거려요. 땡! 와우! 다시! 오케이! 빨리 출발하라고! 막 이런 느낌 아닙니까? 빵! 1분 경과!
6초에 땡땡 울리니까 저희가 그럼 1분에 10개 하네요. 맞죠? 그러면은 3분 동안 이 동작을 아모킹 앤 잭을 그쵸? 30개 하게 되겠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비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주요 동작 지금 제가 조금 약간 편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춰놓으니까 오케이! 쉴 수가 없다! 점프 오케이! 화이팅! 땡!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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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원, 투 도도하게 하세요 이경님 도도하게 하세요. 자 지금 빗부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죠? 빠르죠? 잠깐 천천히 쉬었다가 출발. 마지막 1분입니다. 돌아와서 원, 투, 출발. 쓱! 아머킹 이동간에 손바닥 소리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와 재산입니다. 준비 빵 원, 투 발소리 가볍게 자 28초 26초 아 삐삐 계속거리 나왔죠. 쉴 수가 없다. 원, 투 땡 사실은 저희가 연습하면서 초를 정했어요. 7초도 해보고 8초도 해봤는데 6초가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 같아서 그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휴식 1분 휴식 가고요. 자 할만했죠? 할만했습니까? 안 쉬어요. 모두가 다 노력하고 있고요. 자 다음 1분은 동작 소개해 드릴게요. 버피를 먼저 하고요. 버피 들어가면 일단 뭐 총체적 난국이죠. 버피 올라오면서 동시에 스냅 점프 다시 제자리 원, 투 이 동작일 때 8초에 한 번씩 할 건데 조금 약간 여기 특이한 게 맞죠? 특이한 게 조금 빨리 하면은 한 6초에 정도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재빨리 버피해서 원, 투, 쓰리 원, 투 하고 바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이때 잠깐 쉬어야 돼. 왜냐면 저희가 준비 3분 동안 할 겁니다. 준비 출발! 원, 투 오케이 땡 8초 드립니다. 홀드 쉬세요 쉬세요 쉴 수 있죠 쉴 수 있죠 땡 소리와 함께 오케이 출발 원 투 쓰리 아 저희 준비 많이 했어요. 준비하세요. 소리 출발 원 투 쉬고 있다가 홀드 와우 와우 잘하죠. 땡 가세요. 가볍다 가볍다 아주 만족입니다. 출발. 자 이거를 3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 비축도 좀 가져가면서 저희가 지금 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원, 투 재빨리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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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와우 원, 투, 쓰리 바닥에서 대기 출발. 자, 1분 30초 경과했습니다. 오케이 올라올 때 점프를 동시에 원, 투, 쓰리, 점프 이까지 동시에 가야 돼요. 올라와서 쉬어버리면 동작의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재빨리 완성하고 내려가서 오케이 아 이거 흐름 봐요 너무 좋죠? 원, 투, 쓰리, 점프 오케이 1분 남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메인 동작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첫 번째 미션은 3분 운동에 1분 휴식으로 동작들을 구성해 놨습니다. 출발! 후, 후. 자, 30초 남았습니다. 원투, 바닥에서 대기. 고! 합! 원투. 동작을 가능한 재빨리 하고 바닥에 내려가야지만 그 다음 동작을 할 수 있는 휴식을 자체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만. 여기까지. 정말로 수고 많았어. 자, 다음 세 번째 동작은요, 스케이터입니다. 스케이터는 정말 심플하지만 강력한 동작이죠. 우리의 힙업도 담당해줄 스케이트 동작인데 제가 40bpm을 드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기 기초 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든 그냥 속칭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비두지 않아요. 어떤 정교화된 틀을 줘서 그 사람이 조금 더 뭔가를 더 신경 쓰고 더 나은 운동신경을 발휘해 나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 듣고 이해가 안 되면은 원, 투, 원 움직이다가 살짝 점프, 점프 강하게, 강하게 준비 박자 빵 박자 듣고요. 내 몸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만큼이나 반대편에서 안정성 있게 팍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밟히듯이 내 몸을 촥 고정시켜주는 것. 가슴 열고요. 겨드랑이 힘주면서 양손도 같이 동반해서 사용하면서 투, 원, 투. 손을 크게 저으세요. 나 진짜 스케이터 선수야 느낌으로 약간 더 뒤로 갈게요.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투, 원, 투, 원, 투. 낮 좀 된다 싶으면은 사정 없이 좌우로 뛰세요. 밀어 붙여야지. 또, 따. 1분 경과. 원, 투. 동작이 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나의 한계에 도달할 것 같으면 점프의 좌우 스탠스 폭을 좀 줄이면 되고 뛰다가 그것조차도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걸으면 돼요. 대신에 우리의 약속은 중단하지 마십시오. 투. 안 되면은 걸으면 돼요. 우리는 잘하니까 뛸게요. 계속 멀리 멀리 빵.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엉덩이가 얼마나 달아올랐는지를 한번 스스로 느껴보십시오. 투. 동작을 하시면서 계속 가슴은 크게 열고 있어야 되고요. 골반을 필요한 포함한 엉덩이 요추라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속칭 제가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항상 신경 쓰시면서 손을 크게 저어주면서 멀리 내 몸의 파워를 끌어 내세요. 집어 던져요. 던져요. 내 몸을 집어 던지세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저희 지금 2분 30초 한 거 맞죠?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지금 시계밖에 눈에 안 들어요. 지금 다 왔어요. 자, 17초. 오케이.
자, 이 오늘 이 동작의 세 개 있죠. 조금 전에 암워킹, 잭, 그리고 버피, 스냅 점프, 그리고 스케이터 이 세 개로 동작을 계속 이어갈 건데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동작 있죠. 2분 연속을 했던 거. 지금 30초 추가로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동작을 다시 가지고 올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려요. 스쿼트를 30초 동안 합니다. 30초가 끝나면 제가 욕을 하겠죠. 점프로 바꿔라. 30초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버피로 바꾸세요. 나머지 3초는 쇼피치로 바꾸세요를 2분 동안 가져가고 다시 1분 쉴 겁니다. 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운동의 목적은 내 몸을 활활부터하게 하는 거. 오세요. 준비하시고 스쿼트 후 후. 나의 가장 안정적인 스쿼트 자세를 스스로 완성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후 원, 투, 쓰리, 원, 투, 식 올라오면서 8초 뒤에 저희는 점프 스쿼트로 바꾸겠습니다. 원, 투, 원. 자, 이제 점프 갈까요? 오케이. 원, 투, 홀드 잇. 식, 식. 점프하면서 발소리를 스스로 안 내려고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도 돼야 되고. 원, 투. 자, 버피 갑니다. 오늘 루틴을 만약에 다 해냈다 그러면은 제 운동 좀 한 여자라고 제가 코칭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오늘 쉽지 않아요. 진짜 최근 지금 자 11차 루틴도 힘들었고 9일차 와 그때서부터 저희가 저기 컨셉을 확 바꿨거든요. 자 마지막 버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잔발뛰기로 변신. 스쿼트 1분 더 하죠, 그죠? 자, 이제 점프 스쿼트 갑니다. 운동을 하도 오래 같이 해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해도 이렇게 동작을 구독자분들도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같이 계속 공유하다 보면 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힘내면서 버피 가겠습니다. 파이팅! 원, 투!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한번 끌어모아서 계속 뛰고 점프 자, 한 번만 더 뛸게요. 아, 쇼피치보다 버피가 쉬운데 그냥 버피하고 싶은데, 그죠? 쇼피치 자,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 하면 쉬고, 요거 하고 쉬면 돼요, 이제. 제가 시간 알려드릴 테니까 시계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쉬지 마. 10초 남았어요. 쉬지 마세요. 시계 보는 척 하면서 쉬지 마. 자, 5초. 자, 2, 1. 쉴 수도 있죠. 그냥 제가 옆에서 힘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와, 자, 저희 다시 아머킹, 아머킹의 잭을 가는데 앞전 루틴에서 3분 했잖아요. 이번에는 2분만 할 거야, 2분만. 방법을 계속 바꿀 건데 아머킹 돌아와서 1, 2 대신에 또 제가 타이머를 드리겠죠? 6초 6초 타이머 드릴 테니까 조금 매순간 매순간 매동작 좀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세 준비하시고요. 출발. 오케이. 1, 2, 3. 1, 2.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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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밀어붙여 봅시다. 오케이. 빵. 그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케이. 후후. 자, 이번 루틴은 이번 사이클은 2분이죠. 2분이죠. 지금 이제 막 1분을 경과했습니다. 10개만 더 하시면 돼요. 오케이. 둘. 파이팅. 손바닥은 항상 가장 넓게 펼쳐주시고요. 우리가 매순간 매순간 손바닥을 바닥에 닿을 때 나의 중지가 나의 이동하는 방향 정면을 향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지, 이게 제가 턴아웃이라 그래요. 손바닥을 꺾어 젖히면 안 돼요. 팔꿈치를 계속 몸통으로 붙여주십시오. 이경님 붙여주세요. 푸시다운 동작에서 올라올 때 특히. 자, 마지막. 오케이, 그만 여기까지. 자, 1분 휴식하고요. 와, 두 번째 동작이 제일 힘들죠? 네. 네, 힘들죠. 당연하죠. 포피가 들어갔으니까. 자, 재빨리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고 쉬고, 여기도 쉬더라도 이때 팔꿈치가 벌어진 채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몸에 그득 끌어 당겨야 돼. 가슴을 이렇게 올리는 느낌을 줘야 되죠. 올라오면서 바로 1, 2, 3까지가 한 세트로 묶여야 돼요. 맞죠? 너무 잘하죠? 그리고 점프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쉬고 있으면은 1초, 2초 뒤에 땡 소리가 나죠. 그러면 저희가 다시 기계처럼 멋있게 버피를 준비, 출발. 오케이. 후후. 내려가서 쉬고 있으면 1초, 2초. 앞으로 약간만 더 갈까요? 오케이. 와우. 땡. 1, 2, 3, 점프. 대기. 오케이. 1, 2. 자, 이 동작 2분 동안 합니다. 이 동작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그 다음에 다시 스케이터 동작을 할 거예요. 1, 2, 3. 핫! 자, 1분 경과했습니다.
더 쉬고 있어도 돼요. 쉬고 있어요. 소리 듣고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미리 움직일 필요 없어요. 1, 2, 3, 점프. 내려가서 쉬면 2초, 1초. 자, 30초 남았습니다. 2분 운동이죠. 1, 2, 3, 점프. 자, 마지막 동작. 오케이, 그만. 자, 물도 한번 드시고요. 물도 한번 드시고. 운동에 반쯤 왔어요. 반쯤 왔어요. 반 이상 왔어요. 자, 스케이트 갑니다. 자, 제가 앞에 운동을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워낙 많이 등장한 동작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좋으니까 제가 자꾸만 루틴에 빠짐없이 자꾸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하다가 내가 조금 제법 잘 뛰어 익숙해 라고 생각하면은 가능한 멀리 뛰겠죠. 그러면 멀리 뛰면서 여기 도착했을 때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제동을 잘 하는 그 상태처럼 딱 멈추게 되면 이때 중둔근과 여기에 있는 기능성들이 확실하게 발달을 한다. 빵! 이런 느낌을 한단 말이에요. 딱 멈춘단 말이에요. 준비할까요? 40bpm 드릴 겁니다. 1, 2, 1, 2. 2분입니다. 그냥 뛰지 마세요. 템포 따단 따단 빵빵하 가슴 여세요. 기울이셔야죠. 될 수 있는 한 템포 늦겠다. 오세요. 가세요. 빵빵 출발하기 직전에 내 몸에서 끌어오는 텐션이 느껴지셔야 돼요. 동작을 빈번히 하시다 보면 제가 지금 어떤 것들을 지칭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더 재밌어요, 운동이. 1분 경과. 마음대로 뛰지 마세요. 템포. 템포. 밀어요. 강하게. 포지션 지킵니다. 뒤로 밀리고 있어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1, 2, 30초 남았습니다. 쓱, 쓱. 자, 5초, 3초, 2초, 오케이. 하... 자, 하나하나 벽돌기기 하듯이 저희가 지금 하나씩 막 격파해가고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자, 저희는 다시 그 친구를 소환해 올 겁니다. 2분 30초 휴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다시 30초 스쿼트, 30초 점프 스쿼트, 30초 버피 앤 쇼피치를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이 강하게 요동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쉴 틈을 주고 싶지 않아요. 원, 투, 나, 두.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동작 중에서 가장 잔잔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게
자기 저기 동의하시긴 어렵겠지만 이 동작이 좀 쉬면서 자 저희는 점프 스쿼트를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고 점프 갈까요? 점프 갈까요? 갑니다. 원, 투, 원, 투. 자, 점프 마지막, 버피. 원, 투. 발소리가 최대한 가볍게 느껴지도록 여러분들도 항상 혼신의 힘을 조금 다해 주세요.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버피. 숏. 피치, 피치. 하! 자, 열심히 뛰세요, 열심히. 손에는 여유를 조금 두시고요. 오케이. 스쿼트 호흡을 동작이 점점 어려워져요. 스쿼트보다는 점프 스쿼트가 더 어렵고 버피가 숏피치가 점프 갑니다. 버피 발이 손이 있는 위치까지 잽싸게 올라와서 오케이 강하게 몸에 있는 파워를 끄집어내면서 바닥에서 힘을 모으고 강하게 바닥을 푸시하고 두 발도 치면 강하게 밀어내고 자 마지막 버피 자, 숏피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갑시다! 강하게! 손은 우아하게 발은 강하게! 자, 5초! 와,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루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밀려오는 성취감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와, 내가 이걸 해내다니. 아, 몇 개만 더 하면. 자, 휴식을 취하시고요. 저희는 다시. 저는 다시 암워킹 푸시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1분 운동하고 30초 휴식을 가도록 할게요. 1분 운동, 30초 휴식.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죠? 준비하시고요. 1, 2, 3. 준비. 고! 운동이 1분이죠. 휴식이 30초. 1, 2, 3. 출발.
빵빵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운동 30초 경과 1분 운동이죠. 후 자, 5초! 오케이, 그만. 자, 휴식 30초 가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기 그 영상 새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미리 보시더라고요. 미리 보시고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뭘로 고생시킬까. 근데 이게 슥슥 흩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영상 보면 쟤네들 오늘 뭐 하정이 뛰어. 자, 두 번째 버피 스냅 점프 출발. 올라오면서 1, 2, 3. 이번엔 타임 없습니다. 그냥 냅다 뜁니다. 1분 운동이기 때문에 2, 3. 제가 8초 타임 안 맞췄어요, 그렇죠? 계속 올라와서 뛰고 1, 2. 몸을 점점 더 끌어올리기 바라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제 마음은 여러분들도 희경님 동작을 보면서 계속 템포를 맞추길 바라죠. 30초 남았습니다. 와, 올라왔는데 저 사람 아직 뛰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나도 계속 내려가야지, 힘내야지. 갑시다! 10초! 오케이, 그만. 휴식. 나머지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스케이트. 템포 없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빵, 빵, 빵. 멀리 강하게 5초 오세요. 2초, 1초. 출발! 1분 동안 강하게 발이 얼얼할 정도로 뛰어주세요. 발만 멀리 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도 같이 멀리 가줘야지 몸이 같이 따라가요. 그렇지, 오른손 멀리 보내요. 그래야 오른발도 같이 멀리 가죠.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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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30초 쓱 쓱. 자, 20초 남았습니다. 멀리 뛰세요. 쉬지 마세요. 다 왔습니다. 7초, 5초. 그만. 와! 더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뛸게요. 마지막이니까 마주보고 할게요. 스쿼트, 점프 스쿼트, 버피, 숏피치를 2분 동안 하는 걸 마지막으로 오늘 최단 시간 수업이 되겠습니다. 짧지만 강한 수업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집중하시고 마지막까지 2분을 향해서 집중하시면 정신 잡고 있어야 돼요. 정신 잡고 있어요. 출발.
자, 이제 점프 스쿼트. 버피. 오케이. 뛰세요. 쇼피치! 진짜 미안한데요. 아랫집 사람을 소환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닥을 사정없이 눌러야 돼. 다다다다다 가야 돼요. 소환하면 안 되긴 안 되는데. 아무튼 뛰세요. 흥! 시계 자꾸 눈이 갑니다. 어떡하지? 아, 수고했어요. 1분만 더 합시다. 도도하게. 마지막이에요. 제 깊게 앉아주세요. 안 돼, 더 깊게, 깊게.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깊게 앉으세요. 오케이. 깊게 앉으세요. 운동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집중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점프 갑니다. 버피, 변신, 점프. 운동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40초. 자, 마지막 버피. 잔발뛰기. 정말 다리가 천근만근인 거 알고 있어요. 끝까지 세상에서 내 다리가 제일 무겁다 알고 있어요. 뛰어야 돼. 그래도 계속 15초 다 왔습니다. 12초 10초 조금만 참으면 돼요. 6초 5 4 3 2 오케이. 와우! 자, 스트레칭 가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점점 역대급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발 앞으로 두시고, 일단은 엎드려서 잠깐 쉬겠습니다. 와, 오늘 도대체 몇 번이나 뛰었겠습니까? 그죠? 와, 정말 역대급이다. 와, 맞죠? 들이마시고. 아, 내가 이걸 해내다니. 진짜 정말 다들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쉬는데도 저는 또 바른 자세 강조하고 싶은데. 어깨 슬쩍 올렸다가 내리면서 패킹. 가슴을 도도하게 두시고, 쉬어야 될 파트는 하지 파트고, 상체에서는 약간의 긴장도 조금 유지하고 있긴 해요. 그렇죠? 아, 엎드릴까요? 원투. 자, 오늘 등장한 동작이 진짜로 몇 개 없었거든요. 제가 뭐 동작 짜내기 싫어가지고 돌려막기 한 건 절대 아니고요.
계속 반복의 힘이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힘이 생깁니다. 자, 다음 발 올리시고 여유 두시고 가슴을 크게 여시고 아 그 일전의 영상에서 제가 EPOC라고 초과 산소 소모과 이런 개념을 잠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140이요. 아, 끝났는데도 그렇다 맞죠? 아, 그 최대 심박수를 보통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거든요. 그럼 내가 40이라 그러면은 40이라 칩시다. 40 동생들 자 40이라고 보면 그러면은 180이라는 게 이론상으로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심박수예요. 180이 1분에 180박수. 신생아들이 심장이 엄청 빨리 뛰거든요. 근데 이거 좀 슬프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이 천천히 뛰어. 그러다가 데드사인이 나는 거는 심장이 안 뛰면은 데드사인이 나는 건데 점점 심장이 그래서 일단은 내가 뛸 수 있는 최대 심박 레인지가 40이면 180까지거든요. 그러면은 당신이 그 동작을 하면서 심박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트레이닝할 때 조금 중요한 치수로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동신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존을 나눠요. 그레이드를 1, 2, 3, 4로 나눠요. 180부터. 근데 대부분 운동한다고 하지만 물론 조금 고강도로 밀어붙일 수 있는 신체 컨디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베이직 단계를 백은 잘 안 올라가죠. 그쵸. 아 맞아. 백은 안 올라가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두는 걸 내가 스스로 용납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잔잔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긴 한데 효과를 낸다면은 이런 동작들이 조금 원하고요. 댓글에서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 선생님 운동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도 몸에 막 열감이 막 약간 흥분한 것처럼 몸이 좀 뭉뭉거리고 막 이런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살이 아니에요? 그 몸살이 아니라 약간 왜 이렇게 몸이 뜨겁지? 막 그래서 제가 그 운동하면서 필요한 산소를 계속 적절하게 이만큼 운동하면은 산소도 이만큼 들어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연기관처럼 소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미친 듯이 막 밀어붙일 때는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 산소가 다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호흡을 이렇게 거칠게 내쉬면서 산소를 호흡하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말고 그 이외의 시간에도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심박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동안 말고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의 그러니까 체지방 연소 효과를 막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깔짝깔짝 움직인 아 미안합니다. 깔짝깔짝 이런 표현도 좀 그렇다. 아무튼 그러니까 약간 얌전얌전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규정은 내가 그런 약간 중상급의 운동을 소화할 수 있는 신체 피지컬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12주 루틴을 먼저 요청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텝박스 6주 아 6주도 거의 다 끝났다 맞죠? 그 다음에 챌린지 블랙 에디션 크롭탑 뭐 이렇게 가는데 할 거 너무 많다 맞죠? 컨텐츠는 계속 올라갑니다. 자 오늘 우와 무슨 잔소리 이렇게 안 오. 자 오늘 너무 수고하네.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도 잘하고 다 잘 따르고 계시죠? 자 저희의 34일 뒤에 바디 프로필 현장을 공개할 건데요. 와 자 그것만 생각하고 다시 운동하러 갑시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Sounds good, what's the move then?